2020년 12월 B형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 지금은 4작업 할 차례예요. 자, 4작업은 그래프고요. 100점짜리입니다. 자, 4작업은요, 따로 시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하는데요. 일단은 이 나와 있는 이 자료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면은요, 내가 필요한 자료는 사실 이 맨 아래만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포토 상품평, 판매 가격. 여러분 보시기 쉽게 내가 색깔 칠해볼게요.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포토 상품평, 여기 있다. 요거, 노란색 칠할까? 그리고 판매 가격. 판매 가격. 얘네들을 알고 싶은 거구나. 얘네 값이 필요하고요. 어떤 거에? 복조리 세트와 연일 이봉과, 아, 이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다 아니야. 아니어서 문제인 거예요. 복조리 세트, 그리고 연잎 이봉, 그리고 윷놀이 청사초롱, 윷놀이 청사초롱, 그리고 명상 문구 액자, 명상 장식용, 명상 장식이 여기 있다. 요렇게네요. 이렇게 띄엄띄엄해 다들. 자,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색깔 칠해봤고요. 그러면 필요한 자료가 얘네들, 여기 상품평. 상품명이 얘들인 것도 당연히. 그리고 얘 자료 필요하겠지. 그리고 얘 자료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필요하겠네. 그리고요, 얘네들도 필요하겠어요. 맞나요? 됐나요? 자, 요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어. 이거 만드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만 골라주시면 돼요. 얘네들만 골라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 겁니다. 이 차트를 만들 거예요. 자,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 골라줄 건데요, 반드시 순서는 얘 상품명 잡았으면은 메뉴 따라가는 겁니다. 상품명 이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포토 상품명, 그리고 판매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갈게요. 자, 상품명 잡아주시고요, 연속된 것만 이어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잡았으면 왼손 컨트롤, 포토 상품명 이거였지.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이 메뉴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왼손은 지금 컨트롤 누르고 있어요. 계속 누르고 있는 채로 이것도 잡아주시고요. 다시 요거 잡아주시고요. 다시 요거 잡아주시면은 필요한 내용만 싹 잡혔죠. 그리고 컨트롤 띄워주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필요한 자료가 다 모였으면은 이걸 가지고 삽입합니다. 뭘로? 뭐 만들 거예요? 차트 만들 거예요. 여기 차트. 차트는 항상 요 첫 번째에 있는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얘를 클릭 해주면 차트가 뿅 하고 나와요. 내가 고른 요 데이터로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우리 1번에 있는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고요. 그리고 차트 데이터 범위 그대로 작업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3작업 갈게요. 위치는요, 새 시트 이동, 그리고 4작업으로 이름 바꾸세요 라고 적혀 있어. 얘를요 이동할 건데 지금 만들었잖아. 바로 위에 보면은요, 여기 차트 이동이 있습니다. 차트 이동 클릭. 그럼 차트 이동, 아까 봤죠, 새 시트예요. 예, 제4작업이라고 내용 나오면 돼요. 그리고 확인 클릭 하면은 이렇게 4작업이 돼 있고요. 완전 대빵만하게 크게 이렇게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얘를요 항상 맨 마지막 보면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작업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얘 마지막으로 잡고 드래그 끌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옮겨주시면 깔끔합니다. 자, 됐어요. 자, 3번 됐고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해서 형태 맞게 작업하래요. 자, 레이아웃 3 스타일 1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 지금 요 만든 그대로 위에 보면은요, 레이아웃 먼저 하지 말고 스타일부터, 스타일 레이아웃 3 스타일 1이었으니까 스타일 1 그대로 1 눌러주고요. 그리고 네, 빠른 레이아웃에 3, 1, 2, 3이겠지 이거겠죠. 클릭해 주시면은요, 이 두께가 어느 정도 적당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하면요, 3 누르고 1을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얄쌍해져. 그래서 저는 1 누르고 이거 3 누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고칠 수도 있어요.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자, 됐어요.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려고 보니까 뭐가 틀리냐면요, 얘네들 일단 글씨가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이 회색이 아니라
완전 새까만색입니다. 그러니까 글씨색 바꿔줄게요. 글씨색이요. 글씨색 까만색. 까만색 여기요. 까만색 클릭 하면 숫자가 좀 더 진해졌죠. 다 까만색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게 뭐 있냐? 일단 보니까 테두리 지금 희미하게 있는데 이 테두리도 고쳐주고 싶은데, 자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차트 영역 서식이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도 나옵니다. 자 테두리 실선으로 할래요. 어떤 색? 까만색이요. 까만색 짠 하면은요 이 까만색으로 확실한 테두리가 생깁니다. 확실한 테두리 생겼고요. 자 됐어요. 나머지 또 잘 모르겠으면 이거 넘어가도 돼요.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럼 넘어가 봅시다. 영역 서식 차트는요 굴골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차트 영역이 어딜까? 영역 서식 중에 차트는 어디일까? 보면은요 마우스 이것도 가만히 올려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글씨가 다 보입니다. 그 중에 차트 영역은요 이 바깥쪽 얘기합니다. 차트 영역 사실 좀 전에 한 거예요. 차트 영역 잡았어요. 자 잡은 다음에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글꼴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굴림 11포인트 11 엔터. 자 됐고요. 글꼴 11포인트 했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질이에요. 채우기 효과, 채우기 여기 오른쪽에 채우기 있죠? 채우기에 이거 메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버전마다 달라도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보세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그레이데이션 여기 질감 채우기 있네. 질감 있네요. 질감 눌러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질감이 생겼어요. 이상한 질감 뭐야 이거. 자 보면은요 오른쪽에 질감 여기 있죠. 요거 질감 눌러보면은 여러가지 있어요. 파랑 박엽질에 파랑 이건가? 보이죠? 데님 보이죠? 이건가? 꽃다발 이건가? 이거네. 파랑 박엽지 메뉴 보이는 거 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파랑 박엽지 됐고, 다음 그림은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림은 어디야 봤더니 여기 그림 영역 여기네 가운데. 그쵸? 아 요만큼이 그림이구나. 요만큼 채우기 하향이래. 단색 채우기 어떤 색? 하향 바탕 배경 1 이거요. 흰색 배경 1 짠 비슷해지고 있죠? 그쵸? 자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 제목 서식이요. 제목 요게 제목이죠 요거. 자 제목은요 차트 제목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는데, 아 글씨 먼저 입력할게요. 생활용품 및 한지공예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지 뭐. 생활용품 및 한지공예. 아우 손이 너무 시렵네요. 그리고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신났다고 또 엔터 치면은 안 돼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정보 됐어요. 다른 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채웠습니다. 자 제목 글꼴은 굴림 굵게 20포인트. 자 얘예요. 굴림 그대로네. 굴림 굵게 20포인트 20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채우기가 있네. 채우기 흰색 배경 1. 채우기는요 채우기 흰색 여기 있다. 흰색 배경 1 짠 됐네요. 그리고요 테두리 그리래요. 테두리 그리려는 게 어딨니. 테두리 보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차트 제목 서식 이거 아까 다 하고 안 껐죠. 안 끈 이유가 바꾸면 바꾸는 대로 계속 바뀌어요 이게. 알아서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 제목 하고 있었어. 자 제목 서식 여기에 단색 채우기 이걸로 해도 돼요. 자 테두리요 실선으로 그릴래요. 보니까 무슨 색이야? 까만색이네. 까만색 하죠 뭐. 실선이고요 까만색 골라져 있네요. 까만색 그래서 짠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타만 안 나면 사실 틀 일이 없어요 이건. 자 테두리까지 했고 7번 서식이요.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밑에 보니까 판매 가격 요거네. 요거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각 영역. 자, 이 막대 있는 요 막대가 바로 이 판매 가격이죠. 여기는 들어가 안 되지. 이 판매 가격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판매 가격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 보면요 차트 계열 서식 있고요. 뭐 데이터 종류 있고 한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할 겁니다. 우리는 막대가 아니라 꺾은 선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해요. 뭘로 바꾼다고요?
서식에 여기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음선형 바꾸래요. 판매 가격을 꺾음선형인데 이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음선형. 그쵸?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클릭하면은 오 비슷해지고 있어. 얘가 하나 더 있어요.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여기 보조축 체크 짠 하면은 얘랑 비슷해지고 있죠. 오 완전 비슷해. 지정했어요. 그러면 다 됐으면 확인. 그러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계열은요 출력 형태 참조에서 표시 이거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자 표식을 할 건데 표식이 뭐냐면요 누가 봐도 요게 마름모죠. 요런 거 그쵸. 자 요거 얘들 살짝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 잡히게 돼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 짠 하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는데 이미 나와 있긴 해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자 데이터 계열 서식이에요. 칠하기에 있어요. 여기 칠하기에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여기 표식 옵션 있어요. 찾았나요? 자 표식 옵션 보면은 기본 제공에 마름모가 떡하니 있습니다. 있죠? 클릭. 크기는요 10으로 하래요. 마름모 크기 10. 그래서 10 눌러보면은 엔터 쳐보면 이렇게 마름모로 다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25만원 요거 표시한 거 요거 하나 표시되어 있네. 25만원이 도대체 어느 거야? 요건가? 요 점의 값인가? 자 표시해보면 되겠죠. 자 지금 얘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요거 얘 하나만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지금 다 잡혀 있죠. 이렇게 얘 잡혀있고 얘도 잡혀있고 잡혀있는 거 다 아니고요 얘만 표시할 거야. 한 번 더 얘 살짝 클릭해보면은 얘 하나만 잡힙니다. 됐죠? 얘 하나만 잡혔을 때 오른쪽 클릭 거기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 누르면요 이렇게 25만원 나옵니다. 하나만 됐죠? 자 레이블 추가해서 25만원 했고요 레이블과 표시했고요. 눈금선이요 선 스타일 파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눈금선 어느 거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선. 그래서 눈금선 짠 눌러보면은요 선이 이렇게 잡혀요. 자 잡힌 거를 가지고 선 스타일 파선으로 바꾸래요. 선 스타일 오른쪽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눈금선 서식으로 오른쪽에 대시 종류를요 클릭해 보면은 네 번째 얘가 파선입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보이죠. 파선 클릭 하면 점점점점 잘 안 보이지만 점으로 바뀐 거 보이고요. 이대로 끝나지 말고 이거 여기 잘 보이잖아 점점점점. 근데 여기는 파선이 잘 안 보여. 왜?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어서 그래요. 얘도 까만색으로 바꿔줍시다. 그대로 그 위에 색깔 보면은요 여기 까만색이 있어요. 까만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선도 잘 보이게 됩니다. 그쵸? 비슷하죠? 다음이요 축이요.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축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여기에 주축 여기 있는 게 보조축 해서 요 두 가지 이거랑 맞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처음 보면 1800, 1600, 1400 1800, 1600, 1400 돼 있고요. 맨 마지막 0 돼 있고요. 여기는 0 아니네?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서식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것도 감점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네요 축 서식 여기 보면은요 축 서식에 표시 형식이 맨 밑에 있습니다. 표시 형식 보면은요 지금 회계돼 있을 거예요. 얘네 회계 쉼표 눌러서 회계 만들어 놨거든요.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나와 있는 대로 이거 회계 말고 숫자로 바꿔주세요. 숫자로 바꿔주시면 얘 0으로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서식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오른쪽에 이번에 축 보면요 30만원 30만원 20만원 얘 25만원이네. 시작은 0원 0원부터 30만원까지 간격이 10만원 간격으로 되어 있네. 여긴 5만원 간격 되어 있고 그쵸? 지금 여기 보면은요 축 서식에 보면 축 옵션 보면은요 축 옵션에 최소 최대 나와 있고요 단위가 5만 돼 있어요. 5만 아니고요 10만 10만으로 바꿔주시면요 보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주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됐으면요 엔터 땅 쳐주시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범례요 범례명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하래요. 범례명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범례라고 하는데 이만큼 있는 거. 뭐가 다르냐면요 얘 지금 두 줄 돼 있죠. 얘 한 줄 돼 있죠. 두 줄짜리 한 줄로 바꿔야죠. 바꿔줄게요. 얘는요 조금 특이해요. 여태까지는 다 이렇게 클릭하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대로 했는데 얘는요 오른쪽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오른쪽 클릭했을 때 데이터 선택, 생뚱맞은 데이터 선택이 있어요. 선택 눌러보면은 우리 아까 골랐던 이런 거 나오죠. 편집, 아니 이거 편집 말고 요거, 이거 고쳐야죠. 요거 한 줄로 편집 눌러보면은 계열 이름 있습니다. 계열 이름을 직접 써줘야 돼요. 포토 상품명 단위 건,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랑 같이 비교해 보시고, 띄어쓰기 특히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확인 하면은 다 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범례 됐고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바로 이거 얘기하죠. 누가 봐도 이거죠. 자, 요거 삽입할게요. 해보면 되지 뭐. 자, 보면은 삽입 보니까 여기 도형 있죠. 자,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여기 있다. 이건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거네요. 자, 요거요. 어딘지 기억 안 나면 대충 그려두고요. 얘랑 맞춰주면 돼요. 일단 위치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자, 활 옆 밑에. 이게 활 밑에 정도, 요 정도 되고, 밑에가 한, 한 요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살짝 걸치게 좀 더 아래구나. 그리고 요 화살표가 어디? 요 점.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대충 비슷한가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대충 비슷하면은 감정 없습니다. 자, 모양 만들었고, 안에 색깔은요 누가 봐도 흰색이에요. 흰색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이 선을 가리니까. 흰색, 채우기, 단색,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짠, 채워졌죠. 선은 지금 파란 선 그대로인가요? 이게 파란 선인지 까만 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까만 선으로 바꿀게요. 한글 써야지. 최대 판매 가격, 예, 오른쪽 클릭해서요, 텍스트 편집. 그래서 최대 판매 가격. 썼는데 왜 글씨 안 보여요? 글씨가 지금 하얀색이라 그래요. 만약 글씨 먼저 썼으면 보였을 텐데. 자, 글씨 색 바꿔줄게요. 무슨 색으로? 까만색으로 바꿔주세요. 아, 가격. 틀렸네. 격. 됐어요. 똑같나요? 아니네. 가운데네요. 자, 예.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바꿔주면, 이제 똑같나요?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도형 됐고요.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이제 최종 점검하는 겁니다. 최종 점검 쭉 하다 보면은 내가 빼먹은 게 뭔지 눈에 보여요. 여기 선. 여기 선. 선. 그쵸? 여기 선이 다 아래, 양옆에 아래 있는데. 위는 아니에요. 위는 점선이야, 파선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네모로 감싸면 안 되고요. 옆에 선들을 그려줘야 됩니다. 옆에, 옆에, 아래. 선 어떻게 그리냐면요, 요 축, 주축과 부주축. 요 축에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 채우기 있죠. 채우기에 선 있어요. 선 실선. 그래서 까만색으로, 아마 까만색 골라졌을 거야. 까만색 눌러보면은, 여기 지금 까만색 그려집니다. 여기 마찬가지 골라주고요. 실선 까만색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쵸? 밑에도 마찬가지 누르고 선 채우기에 선 실선 까만색 골라주면은 선도 다 그려졌어요. 그러면 대충 있는 그대로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만점일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다 완료됐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이거 다시 따라 했다 하면 마지막에는 이거 고쳐줘야 돼요. 다시 원래 있던 색깔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중앙색이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이 색깔을 보니까요. 쌤처럼, 그러니까 안 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이거 보고 시험지 어차피 내거든요. 시험지 내니까 시험지에 막 낙서하세요. 네모 이렇게 칠해놓고, 여기 칠해놓고 그대로 잡아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났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 맞았으면 수험번호 이름 해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